위촉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상혁 군수께서 위촉장을 전달을 하겠는데 네. 두 분이 이렇게 좀 아주 서주시고 여러분 박수 좀 맞아주시죠. 네, 위촉회 사 한국연예예술인총협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가수위원장 김경암 귀하를 5천만 전국민이 함께 즐기는 보훈대추축제와 우리 고장 청정농산물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는 보훈국민 모두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. 2014년 10월 22일 보훈군수 정상혁. 예. 김경암 씨가 명예로운 홍보대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는데 보훈지역이나 이런 데는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충청북도 또 전국에서도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 보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인구가 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보훈이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구장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그렇죠. 홍보대사는 이제 군수가 잘 먹여 살려야 되거든. 그럼 오늘 연습으로 대추를 먼저 한번 드려보는 거야. 잘 드시나 못 드시나. 아이고 축하합니다. 이렇게 들어가면 서운하시죠 다들?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네요.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행복해지십시오. 김경암 씨가 부릅니다. 웃으면 복이 와요.
감사합니다.